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셔요. 첫 번째는 이제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힘들어 하시는데, 제가 요건 간단하게 팁 드릴게요. 일상적인 소통을 강화하세요. 그게 최고입니다. 선생님들께서 아까 명함을 제가 왜 만들었어?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해서 만들었어요. 일상적으로 소통하시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. 엄청난 파워가 돼요. 그런데 여태까지 선생님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은 학부모를 소 닭보듯 합니다. 그래서 학부모 총회 때 10명이 와서 왜 이렇게 많이 왔지? Nonsense. 3월 학부분영의 목표는 학부모 총회 때 몇 명을 모시느냐에 달려있다. 얼굴 보고 설명하면 엄마들은 저를 배신하지 않아요. 담임의 인격을 보게 되거든요. 학부분영의 철학 얘기해 주시면 일상적인 소통을 하셔라.